자, 우리에게는 오늘 혜란마랑 할 대담의 주제가 뭡니까? 오늘 그 예술에 대해서 다양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예전에 같으면은 안 하고 싶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엄마가 그림숲으로 올라갔을 때, 엄마가 제그 노래 선곡한 거 이렇게 들으시고는, 너 되게 낭만적이다. 너도 근데 예술성은 있는데?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왜 그럼 저는 발현이 안 됐을까요? 라고 하니까 엄마가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스치셔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랑받는 여자가 더 많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막 꿈에서도 막 남자들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늘 그냥 예술성 자체를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나랑 거리가 되게 멀고. 근데 이제 엄마 그림 하시면서부터 그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시는데 되게 그냥 남의 얘기 같고 나는 없다 이렇게 되게 느꼈었거든요. 야, 예술성이 없는 아가가 어딨어, 이 세상에. 다 자기 인생을 예술가로 사는 거야. 단, 좀 천박한 예술을 하느냐, 고상한 예술을 하느냐, 우아한 예술을 하느냐, 액티브한 예술을 하느냐, 정적인 예술. 그 분야만 다르지. 다 예술이지, 인생이. 그러니까 예술가가 아닌 아기는 없는데, 그런 자기를 자각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자각이 없이 그냥 사는지. 그게 짐승성이야. 예술가인 자기를 자각 못하고 아름다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삶이 참 아름답구나 하면서 살지 못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내옷 입고 따뜻한 데서 자고 그런 어떤 동물적인 본능에 충실하게 그냥 사는 아기들이 짐승성이거든. 우리 아기가 자각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네.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어? 아, 오늘 온다고 예술적인 그림을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추상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추상화를 봐도. 제목이 내 인생이었잖아요. 저는 좀 그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되게. 왜? 그냥, 그러니까 보통 추상화는 다 이렇게 제목에 막 무죄 이런 게 되게 많기도 하고 되게 난해한 게 많은데 이거는 그 되게 추상화인데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프기도 한데 되게 아름답고, 근데 제목이 내 인생인데 그냥 그게 뭔지 너무 확 맞아.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예술이란 내가 확실히 그 마음을 인정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뭐가 뭔지 모를 때는 그건 예술이라고 할수 없지. 엄밀히 얘기하면. 다 예술이지만 또 예술이라고 딱 특정할 수 있으려면 내가 보는 마음의 시선. 내가 보는, 그걸 해석하는 마음의 시선. 그게 마음으로 바로 본그 시선. 그게 예술이야. 똑같이 똥을 보고도 그냥 일반적인 동물의 눈은 그냥 더러워. 배설물이야. 이렇게 보잖아. 근데 예술에는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시각으로 봐. 귀여울 수도 있고, 멋있을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확고한 자기의 시선이 있어야 예술가야. 확고한 자기의 시선. 어떤 걸볼 때. 그 시선이 없으면 예술가라고 할수 없어. 그래서 헤라 엄마의 그림은 제목이 되게 중요해. 그림 분야. 왜냐면 그걸 보는 시선을 의미하거든. 그게 예술가 마음이거든. 똑같이 이걸 보고 나는 내 인생 이렇게 붙였어. 그러면 이게 내 인생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아기가 보고 이름을 붙인다면 그건 너는 또 너 나름대로 너의 예술가의 눈으로 보는 거야. 이것만 예술 이거 이름을 붙여봐. 노을 지는 날. 노을 지는 날. 그래. 그러면 이걸 보고 그런 노을 지는 날의 그 마음이 느껴져. 그게 너의 시선이야. 그러니까 예술은 틀린 것도 없지만 맞은 것도 없고. 그치? 근데 명확해야 돼. 그걸 보고 그 자기의 그. 그런데 아름답잖아, 둘 다. 내 인생에도 아름답고, 노을 지는 날. 아름답잖아. 나는 이게 내 인생이라고 친 게 되게 붓터치가 막 이리저리 갔어. 그러니까 내가 막 되게 막 거칠게 살았단 말이야, 이리저리. 그리고 막똥 싸는 것 같잖아, 파리가. 그래서 막 여기저기 똥을 싸질려고 다녔어. 실수도 많이 하고, 막, 안아치도 많이 했어. 막, 빡 했어. 그리고 색깔도 가지가지지. 시커먼 똥에 막, 금색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그래도 칭찬도 받았다가, 또 혼도 났다가, 막, 여러 가지 실수와 마구잡이를 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녀. 내 인생, 이제까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 인생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결론 내리거든. 그래도 아름다웠다. 내 존재 자체가 태어나서 이런 흔적을 남기고 아름다웠어. 받아들여.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거지. 그리고 이 그림을 봐봐. 뭔가 딱 완성된 느낌이 아니지. 그리다 만것 같은 거지. 미완성이야, 내 인생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고 미완성이라 더 아름답고 뭐가 부족하니까 더 아름다워. 여기서 꽉 채워서 꼼꼼하게 다 그렸다면 재미가 없어. 이게 딱 내비뒀을 때 더 멋있고 재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인생이지. 미완성이고 미숙하지만 그래도 아름답고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린데도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다시 인생을 산데도 두 번을 살 수가 없어.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도 똑같이 살 수 없겠지. 매분 매초가 그치? 그래서 아름답지. 우주 안에 모든 인생들이 다 다르고 어쩜 그렇게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다른데 모든 사람의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1초 후가 다르고 그치? 한순간도 같은 순간이 없는 게 또 신비하고 아름다운 게 인생이라 그 제목을 붙인 거야. 그게 예술인 거야. 예를 들어 그냥 평범한 시각으로 봐. 그냥 물질적인 시각으로 고정화된 실체로 봐. 물질의 관점에서만 봐. 예술이 아니야. 마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의 관점이 아름다울수록 아플수록 그리고 그 마음의 관점에서 볼 때 수치스럽고 더럽고 이런 것이라도 그걸 사랑할 수 있을수록 그 예술가의 관점인 거야. 그래서 그 뒤샹이라는 예술가가 남자 소변기 갖다 놓고 샘 이렇게 붙였잖아. 그걸 갖다 놓고 남자 소변기 화장실 이랬으면 예술이 아니야.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지. 그치? 마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샘이 될 수 있어. 더러운 소변 노는 곳이 소변을 그러니까 맑고 아름다운 그런 샘으로 생각한 거 아니야. 샘에 떨어진 물줄기로. 그러니까 그게 더러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자체가 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시각이 예술이야. 많은 사람들은 예술과 예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그림은 이 캔버스가 그 작품이고 그 어떤 조각은 그 조각품이 작품이고 노래는 노래하는 그 음성, 음악이 작품이고 아니야. 그런 표현 방법을 통해서 거기에 담은 예술가의 마음, 영혼 그게 예술이야. 표현하고자 하는. 그래서 똑같이 남자 소변기 갖다 놨어도 마음의 시각을 그 샘 이렇게 이름 붙이는 그런 마음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아기들 그냥 뭐야 저 사람 소변기 같은 거 예술했어. 아 나도 이렇게 마음의 눈이 안 열려서 거기에 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그걸 진짜 샘으로 보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지 않은 아가들한테는 그게 예술이 아니고 예술가가 아닌 거지. 예술이란 그 마음을 의미해. 마음. 그래서 예술가의 깊이와 예술가의 아름다움은 통찰은 마음을 얼마나 인정했는가. 무의식 속에. 그리고 인정한 마음을 얼마나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화장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샘이라는 신선한 충격을 줘서 아래 저렇게 화장실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 그게 예술이지. 더러운 화장실을 그림으로 그렸어. 하지만 그림 속에 더러운 화장실은 이미 화가의 눈을 통해서 탄생하니까. 그걸 아름다운 시각으로 보면 아름답게 보여줘. 그치? 그럴 때 사람 속에 더럽다는 마음이 치유되는 거야. 그 마음은 더러우니까 버리고 안 보면 그 마음. 그래서 혜라 엄마 그림에는 그 마음이 다 담겨있어. 사람들이 더럽고 아프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많이 잡았어. 그 예술가의 눈으로 따뜻하고 아름답게 봐준 거야. 그런 다음에 너희에게 주면 우리 아가들이 특히 이제 마음 공부하는 니들은 마음 공부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야 창녀인 나 아우 더러워서 나 인정 못해 아이씨 아파 하고 버렸는데 창녀해라 같은 거 보면 오 아름답거든 귀엽거든 그래 나 창녀야 인정하기 쉽게 분별심을 떠나서 초월해서 마음으로 무의식에 직접 에너지 줘서 인정하게끔 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 그림 중에 그 막 이렇게 엄마 인생이 드러나는 그림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손가방도 그렇고. 우리 엄마 손가방은 진짜 우리 엄마 손가방 그렸거든? 근데 너무 좋아요. 그러면 진주하기 니도 엄마 손가방이 그렇게 생겼었어? 그렇게 안 생겼거든. 저희 엄마 손가방 그냥 네모난 이렇게 지퍼있는 그냥 퉁퉁한 그 가방이었는데 근데 그걸 그냥 본 순간 제 어린 시절에 엄마 손가방에서 맨날 이렇게 5,000원씩 훔쳤던 그게 떠오르면서 근데 엄마가 알든 모르든 되게 모른 척 해주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냥 그때가 되게 떠오르면서 엄청 막 울었어요. 그 그림을 보고 이상하게 그 헤라 엄마의 그 인생이 뭔가 담겨있는 한 그냥 프레임 속에 담겨있는 듯한 그 그림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있고 내 인생을 보는 따뜻한 시각으로 그걸 보거든. 엄마 손가방을 날마다
그 엄마 손가락, 저 헤라 엄마 손가방이 그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었어. 우리 엄마 손가방이. 근데 맨날 거기서 돈 꺼낼 때마다 엄마가 했던 말이 있어. 아우 돈이 없네. 그 서운한 눈빛으로 가방을 봐. 근데 어린 시절에 꼭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저기에 맨날 맨날 많이 넣어줘야지. 그럼 우리 엄마가 열 때마다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그 다음 날 훔쳐. 내가 훔쳐. 그러면서도 어린 시절에 그랬던 기억이 나면서 엄마 손가방은 요술주머니처럼 돈이 나올 것 같은데 맨날 엄마의 아픈 마음, 돈이 없어 했던 엄마의 아픈 마음과 그걸 못 채워주는 내 아픈 마음이 떠오르면서 그걸 따뜻한 시각으로. 하지만 그 인생의 그 아픈 시절이 나의 소중한 추억이고 따뜻했던 내 인생이잖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린 거지. 그걸 보면 되게 아픔과 사랑이 같이 이렇게 돌아. 내 인생을 그린 그림. 그래서 그게 이제 헤라 엄마 그림은 헤라 엄마가 16년 구도 생활 끝에 마음을 인정하고 그린 그림이라 일반 애고가 그린 그림하고 다르지. 마음이 많이 훅 당겨 있어서 가슴을 많이 치고 되게 따뜻한데 아프고. 그래서 그게 살아있는 느낌으로 영채님이 도니까, 사랑이 도니까 우리 아기들이 그 그림을 보고 되게 위안을 받고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예술이지. 진정한 예술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정한 예술이 이거다.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길은 마음 공부의 길이고 예술가의 그 예술의 완성은 마음의 완성이다. 일맥상통하는 거지. 예술과 그 이 마음 공부, 구도의 길이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헤라 엄마가 화가를 하는 거야. 되게 좋은 게 사실 유명한 예술가들 보면은 좀 유명한 사람들은 남자가 좀 많잖아요. 근데 제 성살기가 되게 좀 싫어했거든요. 왜 여자는 예술로 유명해질 수 없는가. 예를 들면 뭐 요리 쪽도 그렇고 뭐 디자인 쪽도 그렇고 유명한 화가들도 다 남자가 많잖아요. 근데 헤라 엄마는 여자인데도 되게 진짜 이런 것도 거침없이 막 표현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력도 진짜 그냥 남자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런 에너지가 막 나오고, 그 시선도 너무 다양하고 화풍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더 되게 멋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희망적이라고 해야 되나, 여자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헤라 엄마한테 온 아가들은 나중에는 다 삶이 예술이 되고 예술가가 될 거야. 왜냐면 헤라 엄마는 아마 인류 최초로 깨달은 사람이 예술가로 활동한 사람이 되겠지. 예술을 통해서 구도의 길로 끌어주고 완성하고. 그리고 헤라 엄마의 이런 기법 같은 게 다양한 건 뭐냐면 아픔을 표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요. 스패츌러로 그리거나 붓으로 하거나 손가락으로 하거나 막 여러 가지, 그치? 여백의 미를 두거나 아니면 오히려 막 빡빡하게 해서 위에를 두껍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치? 다양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아픔을 무의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으로 해야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헤라 엄마가 공부 가르칠 때 그러잖아. 똑같은 주제를 놓고 애정교필 강의를 해도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할 때마다 우리 아기들 어때? 다른 거 듣듯이 하지. 신선해요. 그렇듯이 이 작품도 똑같이 버림받은 아픔을 봐도 다른 식으로 보이지. 붓터치로 볼 때와 내 손가락으로 그릴 때와 색깔을 단색으로 할 때와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갈 때와 거친 스패츌러로 표현할 때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모든 질감을 통해서 아픔을 더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청산시키려고 모든 그런 다양한 기법을 막 쓰는 거야. 예술은 인간을 깨어나게 하는 거지. 마음을. 마음의 세상에 눈을 열고 그 마음의 세상에 눈 떴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따뜻해져요. 왜? 세상의 모든 곳에서 아픔을 보거든. 이렇게 비 내린 날의 아픔, 맑은 날의 아픔, 아프지 않은 게 없거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픔. 아픔을 보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훅 들어와. 근데 마음의 아픔을 다 버린 물질의 메인 아가들은, 보이지 않는 걸 보지 못한 아가들은 아픔을 못 느끼니까 사랑도 못 느끼는 거지. 행복도 없는 거지. 근데 그걸 깨어나게 하는 게 예술이에요. 헤라 엄마 그림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픔을 잘 느끼는 시각이 되고 세상의 어떤 작은 것도 이렇게 커트로 안 보고 아름답게 보고 아프게 보고.
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이제 디자인 배울 때 뭐 어떤 게 완벽한 디자인일까, 뭐가 어떤 디자인이 좋은 건가 이제 이런 걸 막 배우고 하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학교에서 과제를 내줬대요. 너네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디자인이 뭔지 뭐 사진을 찍어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최고 그 A뿔 받은 애가 뭘 찍었냐면 자기 집에 화장실에 있는 샴푸통이랑 린스통을 찍어왔대요. 그래서 그 교수가 이게 이 패키지 디자인이 너는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학생이 뭐라 대답했냐면 이 여기 샴푸랑 린스인데 아빠가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해서 엄마가 거기다가 샴푸, 린스 이렇게 크게 써놓은 거예요. 자기는 이 디자인이 제일 잘된 디자인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A뿔을 받았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그래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더 막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헤라 엄마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그게 따뜻한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 그리고 헤라 엄마의 작품이 더 따뜻한 시선인 게 뭐냐면 다른 화가들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지만 내 거는 인정받기 위해서 그린 게 아니라 우리 아가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린 거야. 내 그림 작품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걸 보고 깨어나고 행복해지고 아픔도 치유되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이지. 헤라 엄마가 제일 크게 줄 수 있는 사랑, 크게 담겨있어. 그래서 내 작품이 사랑 때문에 이게 더 아프고 가치가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해. 그 샴푸와 린스통이 왜 좋아?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가 느끼고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게 따뜻한 시선이야. 인류를 향한. 디자인이고 그림이고 음악이고 그게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그 음악 중에서도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이번에 들으면서 베토벤 눈을 그리는데 그게 나오는데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그게 왜 가슴을 치나 봤더니 헌정곡이래. 엘리제. 엘리제한테 엘리제가 죽어서 그녀와의 그 아름다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왜냐면 사실은 멜로디가 단순해. 막 다른 막 교향곡 봐 화려해 광광하고 막 밑바탕이 화려하게 깔리고 막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빠르게 움직여 치는데 엘리제리아는 우리 왜 피아노 배울 때 처음 배울 때 그거 배우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그걸 모르는 사람 띠리리리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한데 그게 왜 그렇게 울림을 줄까? 내가 생각해봤더니 거기에 지극한 사랑이 들어있어. 난 너무 아픔이 돌아. 거기다 죽었네. 사랑하는 사람을 못 봐. 그러니까 그 아픔과 사랑이 훅 들어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걸 알았어. 가장 정답이야. 마음이지, 그치? 디자인도 마음이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많은 화가들이 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허세. 허세. 그 마음으로 할 때는 진정한 예술이 안 나와. 예술은 따뜻한 시각에서 나오고 따뜻한 시각은 그런 얄팍한 사랑 이런 거로 나오지 않아. 아픔이 있어야 돼. 그 시선 속에 그 아픈 마음, 아픔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냐. 그 예술가가 아픔으로 무의식 속에 그 에고의 아픔으로 얼마나 깊게 들어갔느냐에 비례해서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아픔으로 깊게 들어간 아기가 사랑이 크게 나오니까 그림이야.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일반 에고 중에 아주 대단한 예술가들은 다 아팠어. 고 아팠잖아. 귀를 자를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서 거의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화가들도 있고 그런 작품들은 죽고 나서라도 유명해지잖아. 그리고 뭐 프리다 칼로 이런 여자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막 교통사고 나고 뭐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너무 아팠어. 그치? 청교혼자 아벡도 유명한데 삶이 얼마나 아파. 남편이 바람 피우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아픔과 고뇌가 있으니까 그림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야. 그림을 통해서 위로받고 위안받고 삶의 활력도 얻고 인생은 살만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그 시각, 영채님의 눈을 갖기를 바래. 많은 세상 아가들이. 세상 아가들이 불행한 건 돈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권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시각이 없어. 그건 아파야 그렇게 보는데 아픔을 인정 안 해서. 그림을 통해서 아픔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시선을 갖게 되면 행복하기 때문에
어떤 역경도 다 극복해. 돈이 없어도, 뭐 출세 못했어도, 내 현실이 비참해도 그걸 행복하게 살아내는 힘이 생기거든.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어. 그 힘이 모든 걸 해결하지. 돈이 해결하고 권력이 해결하고 하지 않아. 용기만이 해결하는데 그 용기는 사랑이거든. 그 사랑을 주고 싶은 거지. 그걸 이제 알아보고 그렇게 될 거야.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겠지. 진짜 예술이 무엇인지. 주기 위해서 해야 되거든. 근데 줄 게 없어갖고. 오히려 뺏는 작업이지. 그럼 사람들한테 나 인정해주세요. 이렇게. 사랑 주세요. 이렇게. 그건 수치지. 그래서 괴로운 거야. 주고 싶은데 모든 예술가들이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 자기 마음 인정 안 해서. 아픔을 인정 안 해서 무의식 속 에고의 아픔을. 사랑을 줄 사랑이 없어서 괴롭잖아. 그치? 그 괴로워서 막 주고 싶어서 아픔을 느끼다 보면 그게 우리의 열등의 아픔이라는 거야. 줄 수 없는 아픔을 느끼다 보면 10년, 20년. 그게 돋닦는 과정이야. 예술가도. 그래서 세상에 막 고뇌하고 막 아파하다가 그 아픔을 인정 어느 순간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술가가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그 김기환 화백인가? 누가 생전에 그랬대잖아. 노래가 사람을 울린다. 감동을 주고. 근데 왜 그림을 울리지 못하는가? 늘 고민했어. 그것 때문에 아팠던 거야, 이야기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 내 그림을 통해 울리고 감동 주고 싶어. 너무 행복하거든, 감동을 주면. 그랬는데 그 아픔을 안고 그림 그리고 하다가 죽고 나서 유명해졌잖아. 왜냐면 그 아픔이 고뇌가 담긴 거지. 고뇌가 필요한 이유야. 점도 누가 찍느냐에 따라 달라. 아픔을 느끼고 사랑이 도는 악이가 찍으면 점을 통해 엄청난 영감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고뇌가 없는 아기가 찍으면. 그래서 예술가의 고통은 필요하다고 봐. 밥을 굶을 필요도 있고 가난하고 막, 막 실패하고 막 무시당하고 이런 모든 아픔을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성장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야. 당장 그렇게 되지 않지. 살면서 자기의 삶 속의 아픔을 인정하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녹이어야 돼, 아픔이. 그래서 사랑이 나와야 그 다음에 예술가의 작품이 탄생하는 거야. 아픔 없이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아가들 지금 다 헤라 엄마가 맨날 하는 강의 주제. 아픔을 인정해라. 아픔으로 들어가라. 아픔을 인정해라. 아픔을 인정해야 따뜻한 시각을 가져. 아파야 되거든. 아픔을 인정 안 하는 아기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남의 아픔을 안 봐주니까. 내 아픔을 인정 안 하는 게 남의 아픔 다 버려주고 자기는 사랑만 받겠다고 하니까. 그걸 가져야 따뜻한 눈이 생기고 그때 하는 활동은 모든 게 예술이야. 어제는 그 아가가 그림 그렸거든. 그 아가가 엄마 나 그림 그려줘. 여자의 아픔. 여자 존재의 수치 아픔. 그래서 어제 그걸 그렸어. 스패출러로 막 아프게. 그 아기가 특수학교 교사잖아. 그래서 그 아기 애기들한테 반 애기들한테 그림 보여주면 그렇게 반응을 한대 애기들이. 심지어 어떤 애기는 부모한테 완전히 버림받은 애기는 맨날 와서 헤라 엄마 호호 틀어달라고 그러고 그림 보여달라고 막 한대.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림 보여주면 이게 나네요 이랬다가 어떤 그림 보면 이거 나 아니야 미워 이런데 근데 그 다음 나와서 어제 가서 곰곰이 보니까 나예요. 진짜 애기들은 인정을 진짜 잘하네. 너무 잘하니까 그것도 거기 특수학교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일반 아이들이 아닌 네, 네. 이게 지능이 좀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발달 덜 되는 아기들이거든. 근데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이 세상에 바보는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뭔가 비정상이고 떨어지는 아기는 없는 거야. 모든 인간이 논리적인 사고만 뇌가 고장나서 안 되지. 그 아기들은 또 마음이 있는 다 있잖아. 느낌은 있잖아. 내 그림 보면 느낌으로 반응을 하면서 깨어나게 될 거야. 우리나라에 그렇게 고통받는 아기들 많고 엄마 아빠들도 고통받지. 깨어나게 하려고. 예술은 인간을 그렇게 치유하는 거야.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 근데 내가 지난번에 충격받은 게 어떤 뉴스에 나온 어떤 예술가가 자기들이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 쓸모없다. 예술이 쓸모없다는. 자기들의 존재, 예술가의 존재가 쓸모없다는 생각, 자괴감이 들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사실은 예술대담 찍게 된 거야. 얼마나 예술이 세상에 필요하고 유용한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도구인지. 근데 저도 그 생각 예전에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디자인이 주얼리 디자인이었는데 이 주얼리가 굳이 사람들의 의식주에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될까? 네. 솔직히 좀 그냥 여유롭고 하는 사람들이나 장신구를 찾지 밥 벌어먹기 힘든 사람이 이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될까 해서 되게 저도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되게 허무함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도 자기 수치 중에 거구나. 네.
필요 없는 건 존재하지 않지. 인간이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걸 생각해보자. 밥 먹고 그냥 안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야. 의식주가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해야 되지만 의식주 해결한 다음에 바로 필요한 게 뭐냐면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눈이야.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어야 살 가치가 있고 의식주가 해결이 돼도 자 우리 아기들 다 의식주가 해결된 적 됐었어. 죽고 싶다는 생각 했어 안 했어? 했어. 심지어 죽는 사람 있지. 자 부자는 안 죽어. 자살한 대기업 회장도 자살한 아기들이 왜 죽어? 아름다운 보는 눈이 없어질 때 죽는 거야. 세상이 아름답지가 않고 너무 비참하고 허무하면 죽어. 먹을 거리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야. 생계만큼이나 중요해 예술은.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 내 존재가 너무 수치스러워. 세상은 다 비참해. 죽고 싶지. 그럼 죽는 거야. 인간은 밥만 먹고 살지 않아. 행복해야 돼. 행복은 누가 나한테 사랑해 사랑해. 부모가 우리 애기들 다 사랑했고 근데 왜 죽으려고 그러지? 내 존재가 아름답고 세상이 아름다운 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수치스럽고 죽고 싶은 거야. 왜 사나? 재미가 없어. 왜 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옛날에 어떤 아기가 자기가 정말 자살하려고 밥을 굶고 내가 어느 책에서 읽었더라? 정말 그냥 한 3일 굶고 야 죽어버려야 되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나비 한 마리가 방으로 들어왔대. 어떻게 방으로. 근데 그때 선생님인가 그랬나 봐. 그 아기가 그러니까 버림받고 폐결핵 걸리고 뭐 그래서 학교에서 휴직하고 막 이러고서 누워있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뭐 다시 생계 같은 건 지장이 없지. 몸도 아프고 아우 짜증나 이런데 나비 한 마리가 막 들어왔대 방으로. 근데 방으로 들어와서 자기 옷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 나비를 볼 때 너무 아름답더래.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도 볼 수 있고 이 나비가 와서 나한테 마치 너 살아 왜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래. 이 아기 마음에는 죽지 않은 거야. 다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털고 일어났대. 나비 한 마리 그러니까 자기를 일으켜 세워. 나비 한 마리가 일으켜 세운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게 일으켜 세우는 거야. 내가 며칠 전에 정말 엄청 울은 적이 있어. 왜 그러냐면 코로나 시대에 엄마가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다. 내 엄마가 당뇨병 환자야.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돈이 없으니까 이혼하고 이제 아들 하나 키우고 살아. 아들은 고등학생이고. 근데 엄마가 병이 이제 당뇨가 악화되니까 일을 못 나가고 그리고 어차피 잘렸고 누워있는 거야. 근데 당뇨 약값을 벌어야 되고 하니까 이 고등학생 남자 아기가 일하러 나가. 세 군데 알바를 해. 횟집 가서 시간당 만 원씩 받고 막 횟집에서 막 그 무거운 회를 들고 일을 하고 하는데 걔 문제가 뭐냐면 횟집 가서 일하고 뭐하고 해서 먹고는 살아 둘이. 그럼 생존은 해결됐지. 의식주는 지금 간신이지만 해결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기가 아기의 눈에서 절망을 봤어. 얘기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엄마 아프고 나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너무 약하고 내 존재는. 애가 막 두려움에 쩔어서 막 이렇게 떨고 있는 아기가 있어. 그게 이게 텔레비에 나오는데 내가 막 정말 텔레비에 들어가려고 그랬어. 걔 안아주려고. 너무 아프고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어. 아가 희망이 있다. 걔한테 필요한 건 희망이야. 당장 돈 100만 원이 더 생겼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그거로 조금 좋은 음식 먹고 뭐가 달라져. 희망이 없어서 아프고 삶에서 아름다운 게 보이게 해서 그 아기 눈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어도 안 보여. 그냥 지나갈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들어도 얘 눈에는 다 암흑이야.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살거든. 되게 되게 희망이 있고 즐겁고 세상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아기 눈에는 되게 아름답게 보여. 하다못해 저기 쓰레기장에 있는 쓰레기도 아름답게 보여. 하지만 절망뿐인 아기. 희망을 못 보고 아름다움 보는 눈이 닫혀버린 아기. 두려움에 완전히 갇혔어. 두려움 수치로 그냥 온몸의 에너지로 갇힌 아기 눈에는 아름다운 이 단풍 계절의 단풍도 안 보이는 거야. 그 아기 눈이 그래. 그게 제일 아프고 불행한 아기야. 그 아기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믿고 있지만 돈이 많은 재벌가 아기들은 왜 그렇게 불행해서 마약하고 왜 자살해?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거야. 너무 수치스럽고 두렵고 그 눈이 닫힌 거야. 그래서 그걸 뜨게 하는 거는 엄청난 희망을 주는 거야. 희망을 주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잖아. 맨주먹으로 막 성공하고 그치? 정재용 회장도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졸업했나 안 했나 간신히 그런데도 성공하고 그게 희망을 보는 시각, 세상을 아름답다고 믿는 그 눈이 있는 거. 그 눈이 예술가가 그 눈을 가져야 그걸 보고 가장 높이 고양된 의식 상태에 있는 아기들만 예술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예술가는 동양지를 해도 행복해. 그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밥 한 덩어리 적선할 때 그 아기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면서 행복하겠지. 그 눈을 그리거나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세상에 주는 거야, 그 마음을. 그래서 많은 아기들을 가슴을 흔들어 깨워서 그 아기한테 이렇게 지금 절망하지만 내가 이미 받은 걸 보게 하는 거야. 나 몸뚱이 건강하고 우리 엄마 아직 그래도 살아있고 난 아직 고아가냐. 나를 얼마나 힘드니 우리 아들 이렇게 해줄 우리 엄마가 있어. 그러면 희망을 갖게 하는. 그게 예술가인데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아기를 끌어안고 한번 위로해주고 싶고 내 영체 그림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올라. 너무 아픈 아기. 진짜 아 빨리 영체만 성장해서 헤라 엄마가 굿즈를 알면 그 아기가 굿즈라도 사면 굿즈는 돈 10만 원이면 사는데 그치? 그거 사면 그걸 걸어보면 희망이 막 솟을 텐데 그 사랑이 들어가면 그런 생각이 들고 예술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누군가 너의 주얼리도 선물 받고 절망했던 아기가 아 나 사랑받고 있는 여자구나 그 아름다움 보는 눈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희망이 생기고 의식주보다 어떻게 보면 의식주를 뛰어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의식주를 만드는 힘이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는 마음의 힘이거든. 의식주를 만들어내면 용감해야 되잖아. 살아갈 힘이 있어야 그걸 만들지. 그치? 일본의 어떤 한 남자는 20대 중반 남자가 삼각김밥이 먹고 싶다고 죽었대잖아. 장애인도 아니야. 팔다리 멀쩡해. 가서 그거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그냥 굶어 죽었대. 그거 마음의 병이지 그게. 세상을 아름답다고 믿지 않았어. 다 나를 갖다 미워하고 싫어할 거야. 하니까 가서 그 말할 용기도 없어서 그냥 굶어 죽었어. 마음의 병이 깊으면 의식주를 보다 더 무서운 거야. 생활고보다. 생활고로 해결할 능력 자체가 상실돼 의욕이 이렇게. 그 마음에 함몰돼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아기도 있고 깨어나서 힘차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아기도 있고 원동력이 예술인데 예술가가 무용지물이 아닌 거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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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많이는 많이 나와야 돼. 예술이 진짜 무엇인지 아는 예술가가. 그래서 대중과 호흡하지 않는 예술가는 진정한 예술을 하고 있지 않아. 혼자 현악적 허세에 빠져있는 거야. 나 이렇게 위대하지, 멋진 작품하지, 내 그림 얼마지, 내 작품이, 내 조각이 얼마에 팔리지, 뭐 이런 거로 의시되고 그냥 자만에 빠져있는 열등의 애고일 뿐이지, 진짜 예술가는 대중에게, 대중을 일으켜 깨우고 그 절망적인 마음을 두려움 수치에 빠져있는 그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아픔을 느끼게 하고 사랑을 주는 게 진짜 예술가야. 힘을 주는 게 용기를 주는 게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야. 가슴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그 예술 작품으로 흔들어 깨우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술 작품 중에 보면 노인과 바다 그치? 죄와 벌 이런 작품들이 시대를 넘어서서 인류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걸 왜 그렇게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해? 그걸 통해 아름다움을 보면 눈이 꺼져요. 가슴을 막 치고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예술 작품이라면 레미제라블. 엄청 많이 울었어. 그걸 읽고. 그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보면 거듭났다고 봐야지. 그렇게 살고 싶었어. 거기 있는 그 신부처럼. 장발장을 만든 신부처럼. 그래서 우리 아기들을 장발장이라고 생각해 나는. 나는 그 신부인 거야. 그 세상에 엄청 훌륭한 일을 많은 아픈 아기들을 돕고 그럴 수 있는 인재를 만들고 예술가들이 그걸 하게 돼. 희망적인 눈을 주는. 그게 우리에겐 필요해. 희망이 필요할 뿐이지. 돈이 없지 않아. 희망 속에선 돈도 나오고 다 나와. 뭐든지 나와. 사랑 속에선 다 나와.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을 줘야 돼. 그 예술 작품이 얼마나 영감을 주고. 그 예술가들이 자기의 가치를 못 찾는 건 진정한 예술가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예술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고 자기 예술가 역할을 모르면서 가치도 모르고 예술가 역할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술을 한다고 할 수 있어? 아 그냥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랬지만 그냥 내 밥벌이. 그냥 돈 벌기 위한 도구가 되니까 그렇지. 이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내가 세상에 뭘 주는지 분명히 알고 해야 돼. 헤라 엄마가 강의할 때 맨날 얘기하잖아. 몸뚱아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일하니까 어떤 가치를 주는지 알고 하면 예술이야.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아가가 이 신발을 신고 행복하게 일하고 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막 일을 하면 예술이야.
정말 세상에 가치 있는 걸 주는 거야. 근데 아우 짜증나 정말 돈 벌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런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불행한 마음으로 그걸 할 때는 그건 노동이고 고행이고 절망이야. 점점 불행해질 거야. 전시회도 많이 가고 되게 유명한 그림들을 실제로 봐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엄청 막 이게 막 몇백억짜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봤는데. 현대 아기들이 네. 생각하는 예술가의 아주 그냥 엄청난 예술은 돈이 비싸냐 싸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반고 보전 이렇게 해서 가면 사실 저는 그 반고 그림보다 어떤 전시회 가니까 반고가 신었던 신발이랑 반고가 이렇게 했던 그 담뱃대 있잖아요. 그걸 이게 전시했는데 저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캐비넷 같은 데 넣어놓고 다른 그림 뭐 유명한 해바라기나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유명한 작품이 이렇게 딱 걸어놓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너무 더 좋은 거예요. 그냥 그 화가가 신었던 것들이 더 작품 같은데 그냥 되게 비싼 애들만 이렇게 딱 걸어놓으니까 조금 너무 저로 약간 투자됐나 좀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더 되게 작품 같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아가들이 아 이거 얼마짜리래 이렇게 얘기해. 다 예술 작품은 그렇게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이야. 지 마음이지. 100억이면 100억이고 1000원이면 1000원이고 진정한 예술은 아까 얘기했잖아. 그 샴푸, 린스 쓴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게 반고 작품보다 이야기한 데는 훨씬 더 아픔이 돌면서 사랑이 도는 작품인 거야. 그 예술이란 뭐냐면 아파야 돼. 그 그림을 보거나 그 춤을 보거나 그 노래를 들을 때 아프고 감동이 올라와야 돼. 뭔가 울림이 있고 가슴에서 내면에서 마치 나갔기도 하고 뭔가 어떤 메시지가 있고 감동하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사랑이 느껴질 때 그게 진짜 예술인 거야. 근데 그걸 보는 눈이 안 띄어졌으니까 이게 맨날 이거 얼마짜리래. 그리고 유명하대. 이거로 끝나. 유명하대. 유명하대. 그러니까 벌써 이런 거지. 거기 선입견에 가려져. 문명화가의 그림이라도 내가 그걸 봤을 때 너무 아프고 너무 사랑스럽고 감동이 오면 그거는 반고가 아니라 어떤 화가의 작품보다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게 예술이거든. 근데 만나가들이 그런 걸 찾지 않고 요새는 또 미술도 재테크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그림 가격이 뜰까. 그러니까 못 고르는 거야. 예술을 그런 식으로 진정한 가치를 돈을 벌려고 예술을 활용하는 건 나의 아름다움을 보는 심리야.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깨우면 그 눈에서 사랑이 나오고 용기와 희망을 얻고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어떤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 힘을 얻는 거야. 돈이 많아도 자살한 아기들이 있다는 게 그걸 반증하는 거잖아. 그 눈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헤라 엄마는 그런 대중적인 예술가가 되고 싶은 거야. 예술이 진짜 예술이 뭔지 알리고 싶고 그 눈을 뜨게 하고 싶은 거지. 비싸게 팔리고 이런 거는 별로 소수가 좋아해서 비싸게 팔아서 내가 저 비싸게 팔리는 작가 그림이야. 뭐 이런 거를 몇백억이야 몇억이야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아. 피카소나 세상에 불세출의 화가라고 하는 모나리자 그림도 좋아. 갔다가 내 그림 아무거나 하나 그려 빼서 사진을 찍으세요. 그냥 일반 에고의 눈으로 보게 하지 말고. 왜 일반 에고의 눈은 벌써 선입견이 작동해. 관념이. 뭐냐면 아 이거는 반고 얼마짜리 300원. 이건 이에라 화가의 얼마짜리. 하면 벌써 이미 남이 유명하다고 인정한 거에 대해서 이건 대단한 거야. 이 선입견으로 갖고 가니까 이게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정확하게 눈이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사진기는 분별이 돼. 카메라는. 카메라 앞에 딱 찍어. 그러면 카메라는 이게 몇백억짜리 반고우니까 이렇게 더 같이 두고 이거는 이에라 화가 아직 데뷔한 줄 이거 없어. 그냥 딱 찍은 다음에 보여줘.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두 그림 중에 어떤 게 더 생명력이 있는지. 생명력이 사랑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사람 막 뛰는 느낌. 막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있거든. 그게 생명력이고 마음의 존재, 사랑의 존재거든. 그 에너지가 분명히 보여. 내 그림에는. 그렇기 때문에 헤라 엄마 그림은 화풍이 다 달라도 금방 곤란해. 왜? 막 살아있는 이게 막 나올 거 이게 춤추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게 살아있잖아. 그런 느낌이 나와. 어떤 작품 화가도 그렇게 그릴 수가. 에고는 죽어있기 때문에 목숨줄, 죽어있는 목숨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에고가 그린 그림은 죽어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에고를 다 죽이고 영채님을 모신 완전히 본성의 신성이 임재를 했기 때문에 그 신성이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와. 목숨이 아니라 죽어있는 목숨줄이 아니라 죽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는 그림이지. 그 생명이 용기를 갖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그걸 얼마큼 하느냐가 진정한 예술가인가. 예술의 그 척도를 결정해요.
가서 좀 찍어오고 싶어요. 어, 찍어와. 아니, 프랑스 가서 제 내 아기 시절 갖고 가서 또 얼굴이잖아요. 모나리즈 옆에서 이렇게 딱 찍어오고 싶어, 진짜. 야, 우리 한번 가자. 프랑스에서 헤라 엄마 콜렉션 하러 갈 때 같이 가. 사실 지금도 조금 걱정돼요. 이렇게 찍었는데 저만 없어 보일까봐. 이 화면에서 여기 그림자일까봐 조금 걱정돼요. 살아있잖아, 이게. 이게 보면 튀어나올 것 같고 살아서 움직일 것 같잖아, 막. 생명력이 얼마나 작동해. 아마 인류 최초로 깨달아서 그린 그림. 사람, 옛날에도 그림 그려줬대더라고, 화가들이. 어, 네. 깨달아서. 근데 이렇게 그렸대. 제자한테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쳐주고. 그래도 그게 작품이야. 거기에는 생명이 이 사람의 마음이 담겼으니까. 나중엔 헤라 엄마 시간 없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헤라! 이렇게 사인해주겠지. 그래도 거기 담겨있어, 마음이. 사실은. 점 하나 찍어도 담겨있는 거야. 그냥 멋 부린다고 이렇게 점 하나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 온전히 담을 수 있어야 돼. 담을 수 있으려면 자기 마음을 다 인정해서 도가 완성돼야 담기는 거거든. 마음을 인정한 생명이 도는 그림이든 작품이든 사람이든 매력이 있어요. 도이는 매력이 있단 말이야. 그림도 그 마음이 생명이 돌수록 마음을 인정할 그림일수록 대가의 작품은 그래도 마음이 도는 거야. 다른 작품보다. 아니 헤라 엄마 왜 좋아해? 우리 아기들? 내 입으로 꼭 얘기해야 되겠어. 아니 1초도 안 기다리시고 나 안 기다려. 5초만 해. 대답하시니까. 아, 니들이 느렸어. 아, 너무 느려. 빨리빨리 얘기해줘야 돼. 그런 거 아우 빨리 인정을 해줘야 돼. 다시 니네 헤라 엄마 왜 좋아해? 매력적이어서요. 야 너무 속보인다. 좀 전에는 이렇게 지금은 0.1초만에 대답해요. 과연 난 제자 아기들은 멀리서 걸어와도 금방 알아봐. 틀려. 마음을 인정한 우리 아기들은 귀여운데 무게감도 있고 살아있는 것 같이 점점 공부될수록 매력적인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게 예술작품이거든. 예술작품이 매력이 없어 봐라. 끄는 힘, 매력인데 그치? 그러니까 그 매력을 어디다 포장, 매력이 안 나오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얼마짜리야. 그러면 에고는 돈에 반응하는 거지 예술작품에 반응하는 게 아니지. 돈으로 포장해서 돈으로 매력을 만들려고 해. 그게 일시적이지. 지속될까? 안 되는 거지. 언젠가 가치는 드러나서 그 작품도 생전에는 빚을 못 받지만 그가 고뇌하고 아팠던 만큼 사랑이 돌잖아. 너무 아팠잖아, 고뇌하고. 그만큼 사랑이 도니까 죽고 나서 유명해지는 거지. 예술을 보는 눈은 꼭 돈이 비싸다고 해서 그걸 보고 몇백억짜리라도 어제인가 그저께 어떤 게 그래도 아니 거기 가서 아무리 봤는데 이게 몇십억이래. 이거 뭘 얘기하려는 거지? 아무런 감동도 없고 왜 이렇게 비싸지? 그럼 가치가 없는 거야 자기한테. 주관적인 거지 예술. 그런 견지에서 판단해야지. 이게 뭐 돈의 재테크? 그건 그냥 사업가한테 돈을 벌어야지. 예술은 돈을 초월한 더더더 큰 가치, 인생을 주는 거야. 돈이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됐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지. 불행한데 돈이 있어서 돈 있는 아기들도 불행하고 삶이 재미없고 그러면 가치 없는 건데. 돈 벌으려면 사업을 하고 세상에 가치 있는 거 주면서. 물론 예술작품은 그 가치를 주니까 그렇게 비싼 거지만 예술작품은 그걸 초월한 어떤 그 심리 안에 주는 거야. 삶을 아름답게 보고 멋지게 살게 하고 용기 있게 살게 하는 그 매력적인 심리 안을 주는 거니까 의식주의 가치, 버금간 그 이상의 가치를 주는 거야. 결코 그거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눈을 가지면 의식주의를 해결할 힘이 생기니까. 예술은 사실은 사랑을 보는 그 눈을 회복하게 하는 아주 아주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선물이고 도구인 거예요. 예술가는 그걸 잘 할수록 인간한테 엄청난 축복을 주고 한 인간의 인생을 바꾸면서 멋진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온 국민이 예술가가 되면 진짜 아름답지. 그리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아가들도 행복하게 일하면서 예술가처럼 살지. 어떤 일을 해도 쓰레기 하나를 줍는 넉마주의를 해도 그건 예술이지. 예술가처럼 살지. 하지만 예술을 모르면 돈 많이 벌고 와인잔에 비싼 와인 먹으면서도 거지같이 살지. 가난한 마음으로 그냥 돈에 허세 부리면서 짐승처럼 나 이거 얼마짜리 마시거든? 이 그림은 얼마짜리 걸어놨거든? 눈은 안 띄어져서 아름다움을 하나도 못 보면서 맛을 음미할 수도 없으면서 청만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지. 짐승처럼. 되게 바보 같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하셨을 텐데 왜 오늘 또 처음 듣는 것 같고 이래서 내가 또 절망했지. 어? 아 신선했어요. 신선하고. 야, 너 아니 그러니까 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확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수치 주면서 걔를. 그래서 혜리 엄마가 언제 화내 우리 아가들한테. 딱 한 번밖에 없어.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여러분이 뭘 좀 잘못하거나 그래도 그렇게 화를 많이 안 해. 어떨 때 화내냐면 멋지지 않을 때 화내잖아. 찌질할 때 화내잖아. 열등할 때 화내죠. 그거 왜 그래? 자기 마음 인정 안 할 때 예술가가 아닌 거야 더 이상. 예술가로 멋있게 실수도 깨끗하게 딱 인정하면 예술가야, 그치? 두려움도 딱 인정하면 두려움 인정하고 딱 하면 용감하게 멋진 예술가처럼 인생을 사는데 찌질하게 그거 인정 안, 마음 인정 안 해갖고 버려갖고 열등이로 짐승으로 그냥 이렇게 두려워서 따져 노예처럼 이렇게 사는 모습 볼 때 딱 뭐라고 하잖아. 멋지지 않은데. 나도 아름다움을 보고 싶거든. 우리 아기들이 꿈의 떡맛 보기로 나에게 예술의 모습을 보여줘. 가끔씩은 보여줘. 그럼 감질만 내가 나시죠. 제발 좀 많이 보여줘. 그래서 빨리 공부시키려는 목적도 있어. 공부가 많이 되면 우리 아기들이 멋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옛날에는 그 TV라고 하죠. 이거 줄 때 줘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주기도 하고 또는 이 아이가 날 잘해줘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많이 줘요. TV를. 또는 과시용으로. 나 이렇게 잘났지? 돈 많아. 이렇게 과시용으로. 하나도 안 아름답고 멋지지 않아. 상대도 기분 나쁘게 만들어. 나도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이제 그게 열등이 찌질이야.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도 수치로 그리고 수치로 노래하고 수치로다가 뭐 조각하고 뭐 수치로 다 했어.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줘. 그러면 나도 그걸 하면서 계속 수치 올라오고 두렵고 숨고 싶고 상대도 그걸 보면서 행복하지 않아. 창녀춤을 출 때, 스트립 댄서 할 때는 확실하게 창녀 마음 인정하고 해버리는 거지. 그게 그러면 예술이야. 창녀, 누드, 스트립 댄서와 예술의 차이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나 창녀야, 봐라! 이렇게 아프지만 이게 내 인생이야. 이거 보고 즐길 사람 즐겨. 이게 내 사랑이야. 이렇게 주는 게 사랑이야 하고 확 옷을 벗고 춤을 추면 예술이야.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자기도 막 아픔을 느끼면서 행복해. 하지만 돈 벌려고. 수치를 주면서 그 마음을 창녀 마음 수치 주면서 아닌 척하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나 수치스럽지 않아 괜찮아 자 하면서 막 춤을 추면 그냥 자기도 수치스럽고 보는 사람들도 막 무시하면서 더 해봐 귤 껍질 던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수치 주 그때는 예술이 아닌 거지. 그치? 예술의 차이는 진짜 그림을 그리면 예술이고 안 그리면 예술이 아니다가 아니야. 예술의 경계는 그 위선자 같은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예술가들이 고뇌하는 거야. 예술을 잘 모를 때는 그들이 이제 그런 기간을 거치는 거지. 10년, 20년. 내가 이거 위선이 아닐까? 이걸 세상에 무슨 도움이 줄까? 세상에 어떤 지고지순의 가치로 도움을 주는 게 모든 행위는, 그치? 예술이 가장 도움을 주는 행위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고뇌하고 찾아서 아픔을 느낄 때 그만큼의 가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서 예술가로 인정받고 하는 거야. 근데 아직 그런 고뇌의 기간이 없었던 아기들, 그냥 돈벌이 삼아 예술을 하려는 아기들은 그 고뇌의 기간이 필요한 거야. 아파야 돼. 그리고 자기 무의식 속에 그 에고를 알고 인정 못한 에고를. 그걸 인정한 다음에 해야 진짜 예술이 되는 거지.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돈을 통해서 세상을 기만하려고 하지 않고 진짜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지. 자기 열등이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우월해지고 싶으니까 포장해야 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왜 고시원에서 40년간 고시 공부만 하자. 40년간 있어 진짜.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왜냐면 자기의 어떤 열등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을 들키기 싫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뽀대 안 나는 공장 가서 일하고 이런 거는 포만 나서 못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물을 때 뭐하니? 고시 공부 중입니다. 그럼 다 옛날에는, 지금은 인정하는 사람 없겠지만 옛날에는 고시 공부라면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고시에 합격할 자신은 없어. 맨날 떨어져. 하지만 고시 공부를 그만 못 드는 이유. 고시 준비생. 그럼 다 와 앞으로 한 건 다 될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 이 우월이가. 그랬던 경우가 많거든.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래. 예술도 그런 거야. 나 예술가야 할 때 뭔가 삶을 고뇌하고 있고 다른 어떤 그런 우월한 존재로 자기를 포장하고 싶어서 허세 떨면서 현학적 허세로 하는 아기들이야. 열등이를 인정 안 하고 하는 아기들은. 공장 가서 일하라고 하고 싶어. 뼈 빠지게 일하고 생존 전선에서 한번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벌어 먹이면서 예술을 생활수단의 생계수단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일단 자기가 이렇게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움을 사랑해서, 이 아픔을 사랑해서, 세상에 이런 가치를 주고 싶어서 나중에 용감하게 그걸 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가 자기 열등을 딱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자기 열등의 아픔 보러 공장 가서 일하고 생계를 다른 거로 해결하면서 예술가를 하기 바래요. 그러면 성장하지.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술가랍시고 하면서 지원받는 아기들이 있어. 부모한테 나이가 막 40, 50대도 돈 받고 하면서 예술을 하면 예술가의 배고픔을 좀 느껴야, 필연적으로 예술가가 배고픈 이유가 있는 거야. 배고파서 막 공장 가서 노동도 하고 막 이럴 때 열등히 아픔도 느끼고 하면 그 아픔이 처절하게 느낄 때 그 작품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거든. 연기자들도 일종의 예술인데 연극 배우 할 때 되게 배고픔을 느끼잖아. 그게 필요한 과정이야. 훈련 과정이야. 우리 마음 공부의 과정이라고. 우리도 느끼잖아. 그 아픔을. 그치? 현실의 아픔과 열등의 아픔. 열등의 아픔을 충분히 느끼라고 하고 싶어요. 아직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까 또 아픔을 겪은 아기들이 성공을 하겠지. 그래서 헬라 엄마가 가수로도 한번 요번에 헬라 마음쇼에서도 마지막에 피날레에서 홀로아리랑 불렀잖아. 부르면서 좀 걱정했어. 왜냐면 그게 진짜 아주 잘하는 가수들만 반주가 없지 하지. 근데 무반주로 부르면서 이야기들이 졸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안 졸려서 괜찮았어. 전혀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 네. 마음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만들고 다 마음으로 하니까 그게 예술인 건데. 그림을 할 때는 물론 피가 있지. 아버지가 그림 그리셨고, 그리고 자라면서 늘 나의 놀이 도구가 화가들 그림 전집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서양 화가들 이렇게 한국 화가 서양 화가 이렇게 미술 선생님이었으니까 어쨌든 그게 있는데 늘 그걸 갖고 놀았던 기억이 나. 어렸을 때부터 그걸 그림을 보면서 그 색깔이 심취해서 이렇게 아기 때부터 너무 아름다워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잠재의식에 그게 있겠지. 헬라 엄마가 그리는 그림은 아름답, 그 색깔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 똑같은 색깔을 썼는데 모든 아가들을 그림 그릴 때 색깔이 다르게 나온다. 내가 이 아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어? 왜 빨간색이 이렇지? 이러면서 내가 그려. 진짜 달라. 그래서 어떤 그림 보면 똑같은 그림인데 여성 성수지 하나는 탁하고 하나는 밝은데 똑같은 물감이야. 그래서 제가 보정을 할 때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거 분명히 같은 색인데 비슷하게 보정을 하는데 색이 되게 다르니까 다르게 나. 저는 이게 잘못 찍은 줄 알고 보람이한테 맨날 물어보고, 그래서 맨날 물어보고 이게 이 색이 맞아? 이게 이 색이 맞아라고 맨날 물어봐요. 근데 네. 에너지가 나가 손에서. 그래서 물감 색이 변형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멕시코 갔을 때 올케인가 누가 와서 색깔이, 그 아기도 미술을 그렇게 좋아한대. 그래서 코로나 백신 맞고 막 몸이 비몽사몽인데도 거기를 운전해서 직원까지 데리고 왔잖아. 그래서 그림을 좋아한 게 이태리까지 갔었대. 거기가 가장 색깔을 아름답게 구현한다고 그래서 갔었대. 근데 이태리 그림보다도 더 아름다운 색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시중에 쓰는 그림 물감을 쓰는데 왜 내 그림이 더 에너지가 나가는 거지. 누가 그 그림 물감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에너지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색상이 되게 아름답게 나오는 거야 쓸 때. 그 주제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색깔은 다 다르게 나와. 똑같은 빨강이 아니고 똑같은 검정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세상인 거지. 그럼 일반 아가들은 물질의 메인 아가들은 에이 뭐 그래. 그 대가들의 그림 보면 훨씬 더 아름답잖아. 색채가. 그 사람의 마음 심미안이 발달해 나가는 그 마음으로 그릴 때는 진짜 색상이 똑같은 물감으로 더 아름다운 거야. 그 삶이 예술이다를 그냥 헬라 엄마 보고 배우는 것 같아. 그렇지. 나랑 살면서 우리 아기들은 아 삶은 저렇게 사는 거야. 일반 아기들은 나랑 같이 살지 않으니까 나의 말과 행동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같은 걸 못 보잖아. 그러니까 보통 애고들은 어떠냐면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도 많고 자기 가정에서 하는 행동과 왜 엄마들 그러잖아. 막 화내다가 전화 오면 여보세요. 깜짝 놀래지 그런데 나한테 막 포악하게 헐크처럼 진짜 무서워. 그래서 저 전화가 오래 통화가 오래 지속되기를 막 하래. 그러잖아 그치? 네. 근데 헬라 엄마는 똑같아. 그 모습 이 영상 속의 모습이나 일상생활 속의 모습을 그걸 아는 건 우리 아가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가들은 그게 멋있고 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삶이 그냥 똑같잖아. 카메라 갖다 대나 안 갖다 대나. 응 그치? 내 애고는 감추느냐고 바빠서. 그래서 헬라 엄마의 모습을 보면 아 저 여자가 뭔가 연기하고 있어. 또는 일반 아가들은 그치? 그러니까 그 멋있는 모습을 모르는 거야. 멋있으면 동일할 때 멋있어. 일관될 때.
모든 게 항상 일관되잖아. 일관될 때. 근데 이제 그러니까 편안하지, 내가. 뭘 숨길 게 없으면 난 편안하고. 보는 아가들도 편안하고. 배짱 편하게 자유롭게 느껴지고. 그게 예술이야. 뭐, 예술은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거야. 그래서 혜리 엄마가 그림 그릴 때, 뭐, 거창한 주제로, 물론 거창한 주제로도 그리지만, 바나나 똥, 그리고 엄마의 손가락. 지극히 하찮고 작은 거 그려. 하지만 난 그게 하찮다고 안 느껴. 엄청 위대한 그런 모든 거와 자찬 건 동일하거든. 내 연필깎이 막 이런 거 그리잖아. 아가의 눈으로, 그치? 너무 아름답지. 그래서 주제가 되게 다양하고 분별 없고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막 그리는. 그래서 예술가의 삶은 자유로워. 혜리 엄마는 아가의 시각으로도 봤다가 위대한 어떤 예술가의, 음악가의 시선으로도 봤다가 정치인의 시선으로도 봤다가 예언자의 시선으로도 봤다가 스승의 시선, 엄마의 시선 막 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생활 속에서 그걸 나타내고. 엄마가 진짜 표현력이 근데 좋으신 것 같아요. 꼭 그림을 그리셔서도 있지만,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평소에 예를 들면 뭐 말씀하실 때 표현도 그렇고 옷을 입으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엄마 자체를 드러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두려움이 세고, 저 같은 경우도 자기 수치가 센 사람은 드러내는 게 무서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데 늘 갇혀있는 그게 되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걸 진짜 깨고 싶어요. 그 깨는 게 이 망고무잖아. 마음의 해방을 해야 존재를 드러내는 게 쉬워지는 거지. 예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놈이 그 마음의 해방을 가로막는 애고야. 우리 아가가 옛날에 혜리 엄마 화장해줄 때 애써서 막 해놨는데 나중에 사진은 정확해, 아가. 눈으로 볼 때 자기 이상하다고 했는데 찍으니까 뭘 끊어. 사진으로 보니까, 카메라는 눈으로 보니까 너무 정확했지. 자기 애고를 볼 땐 자기가 더 잘했다는 거. 나를 이상하게 해놓고 애고의 눈으로 혜리 엄마 이쁜데 자기를 이상하게 해놔. 야, 사진 찍어봐. 사진 찍었더니 혜리 엄마를 자, 우리 아가들 도움이 됐습니까? 토론이 아니라 혜리 엄마의 예술이란 무엇인가? 특강 시간이었습니다. 특강 시간이었습니다. 자, 카메라 화면으로 봐봐. 그림이 빡 살아있지. 제일 살아있지, 그림이. 세상에. 빡 살아있잖아. 응, 봐. 사람하고 이렇게. 사람하고 그림하고 어떤 게 더 살아있어? 잘 봐봐. 그림이 튀어나올 것 같잖아. 그림. 얼굴에 드시오, 아가야. 엄마 정말 싫어했어.